민규야 너 진짜 짱 귀엽다. 아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진짜. 이게 다 우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아... 이제 너네 퇴근하면은 이제 다음 타자를 지목해서 말조심 엄청 하고 갈 거야. 아... 사실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다 미리 사과했어요. 이 친구는 호랑이굴 가야 되고 민규는 스카이다이빙 집 뜨셔야 되고. 야! 예? 아 죄송. 아 제발요. 장난 같아? 아. 자. 말귀를 그냥 못 알아들어요. 와. 그냥 욕하기. 그냥 막 봐봐. 지금 세 명이 앞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불 꺼지면 누웠는데 저 모르잖아. 야 민규 가자. 민규야 일어나. 민규야 일어나야지, 일어나. 일어나야지. 민규야 일어나. 저 봐봐 저 눈치도 없고. 아 쌓인 게 맞나 봐. 진아 너무 열심히 했다 쟤. 너무 열심히 해? 먼저 줄겠다? 그래. 다음 이제 살인 리스트.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한다. 너 야 너. 너무 열심히 해 보이고 욕심 많아 보이면 괘씸지. 너무 열심히 한다 야. 넌 죽었어. 혼자 너무 열심히 한다 야. 너무 열심히 하면 빠르게 죽여줘야지. 이거 안 되겠다. 서빙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너 죽이고 1점 딸란다. 저번에도 너 죽이고 1점 땄는데. 나 죽이면 왜 1점을 따? 시민 1점이잖아. 마피아 마피아. 아 내가 마피아라는 가정하에 어. 너는 너가 마피아 아니어도 난 너 죽일 거야. 왠지 알아? 열심히 하잖아. 너에게 노력이 헛되게 될 거야. 민규 씨? 옷을 입었는데 내 핏이 너무 완벽할 때 너무 완벽할 때 자기 본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슈트를 입은 내가 슈트를 입은 슈트를 입은 잠깐만요 누구세요? 왜? 정한이 형이 그때 한번 팬티 한번 사줬었잖아. 그치, 되게 그치. 명품 팬티를. 아. 그걸 자랑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어떤 화분 촬영에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입고 어. 살짝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보이게 막 이렇게 일부러 한 다음에. 실패.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네. 민규가 약간 과실을 좋아하네. 이거. 누가 섹시하지? 누가 들으면 나 변태인 줄 알겠어. 누가 계속 과실을 해 내가. 자기일 줄은. 근데 나 돌라이 옷이 이런 게 너무 속상해. 야 솔직히 돌라이였으면은 꼬시형 정도면 충분하잖아. 야 너무 커. 돌라이. 인간적으로 돌라이인데. 아 진짜 웃겨. 우리 친구인데 약간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어, 아니야. 민규가 꿈하자. 어... 왜 민규가 먼저 고독을 느끼는 건가? 그래. 친구 너래 표적이 또 그 다음 판에 될 수도 있어. 아 내가 살려줄게. 경찰이야? 어. 경찰이야? 어. 그럼 이게 노력이잖아.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맞아. 아니 의사고 경찰이면 나왔네. 아 얘가 경찰이. 아. 야 내가 도둑일 수도 있고 내가 경찰일 수 있는 거잖아. 야, 도둑이어도 우리한테 안 좋잖아. 그렇지 안 돼. 도둑은 그렇지 안 돼. 도둑은 둘 다 잘 좋아. 게임플레이 아니야 게임플레이야. 야. 민규야! 야! 야 진짜 민규야! 진짜! 민규야! 민규야!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줄게! 오케이! 민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에 누르면 네가 저번에 너무 화려를 많이 했어. 화려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 아 진짜 웃기네요. 와. 뭐 발론도 안 뜨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 야 나는 왜 무릎을 깨도 안 죽고 너네도 다 나빠.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맞아. 너무 나쁜데. 근데 웃음이 막 나와? 김민규가 진짜 끼를 너무 많이 부려서 근데 어. 끼를 약간 어떨 때 부르냐면 약간 출퇴근길 괜히 맞아 이게 대박이야. 내 피셜이 아니고 니들이 날 놀리는 거지. 이게 이제 행사회장에 들어가는데 그 잠깐 그 밖에서 팬들이 오늘 출근길 같은 경우
괜히 멋있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민규 씨 들어가신 부분은 그 3초 사이에 자켓을 벗어. 자켓을 벗고 벗고 있었잖아. 자기 자켓을 벗고 어디까지 치는 거야? 자기 그 팔 근육을 괜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까지 그 3초에서 가면서 3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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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막 민규야 부르니까 괜히 막 피곤한데 아. 여기가 힘을 쫙 조여. 지키지. 그리고 이제 뭐 콘서트장에서 괜히 이렇게 콘서트장에 팬들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아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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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자기 바지 정리하는 척 옷을 괜히 복근을 영상이 돌아다니길래 봤어. 근데 저거는 자기 캠으로 찍힘을 있다가 아는 거야. 알지. 여기서 다시 힘 한 번 줘서 약간 좀 옷 정리하는 맞아. 거.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속살. 땀이 안 났어. 근데 땀 닦는 척.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진짜 이거. 그러니까 영상을 가져왔어. 어? 영상만 봐. 영상. 조금 뜯어 먹어봐. 먹어볼래? 응. 네? 아, 아. 야. 아, 아, 씨. 아,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해! 앉아 있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지금 좋았어. 지금 이 그림 좋았어. 네? 너 막 네가 지금 오를 공개했잖아. 오 아니야 뻥이야. 왜? 진짜 뻥이야? 아 뿜칠 수 있잖아. 아, 진짜 뻥이야? 어. 나 너 도와주려고. 아, 나는 사실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냥 한번 뽑았다고 한번 말하고. 네가 만약 사람들 뭔 줄 알잖아 지금. 그럼 너 다음에 마피아 너 죽여. 나 죽여?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진짜 도와줄 수 있어? 응. 진짜로? 아 진짜로. 왜냐면 너 죽어. 그럼 너 살리사는 필요하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리얼로? 그래. 엄청나네. 그럼 난 내가 죽어도 너 살린다. 진짜로? 무조건. 아.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호시다. 호시? 호시야. 네 미안해. 아. 사실 너 의지했지? 너를 봤어. 야, 진짜 너 그래서 무섭구나. 아,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너 딸처럼 생뚱맞은 사람 할 것 같았어. 생뚱맞아. 그러니까 하려다가 꿀민규 한 거야. 내가 민규야? 날렸다. 꿀민규 한 거야. 너 진짜 남았어? 어? 너 진짜 남았어? 너 봤어. 너 차라리 남았지. 너 진짜 촉이 안 좋아. 아까 그냥 같이 배 타도 나를 이렇게 의심을 하고. 경찰이라고 했고 내가 얘 살렸거든? 아이고야. 얘 살렸는데 얘 날 봤대. 나 진짜 혹시나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돋아 진짜. 나도 그 소름 돋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민규야. 좋아. 에이 저러니까 아예 떨어졌지. 야 진짜 비열하다. 야, 진짜